안녕하세요. 리뷰인 이기입니다. 오늘은 3D 프린터나 3D 모델링을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품인 3D 스캐너를 가져왔습니다. 샤이닝 3D의 아인스타 3D 스캐너입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샤이닝 3D는 2004년부터 20년간 3D 디지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개봉을 해보면 좀 색다른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기본 구성품이 들어있는 전용 파우치 가방과 220V 전원 케이블, 극세사 천이 별도로 들어있습니다. 휴대 및 보관이 가능한 전용 파우치는 들고 다닐 수 있게 손잡이가 있는 가방 형태로 상당히 고급스럽게 디자인되어 있는데요. 어깨끈에 멜수 있는 고리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가방을 열어보면 3D 스캐너 본체가 들어있고 전원 어댑터와 데이터 전송 케이블이 들어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구성품 형태가 좀 색다르다고 했었는데요. 각 나라에 맞는 전원 케이블 부분만을 기본 구성품과 분리하여 별도의 박스에 넣음으로써 다양한 나라에 판매 시 전원 케이블만 해당 국가에 맞게 교체해서 배송하는 시스템으로 구성을 한것 같습니다. 위쪽에 있는 메쉬 포켓을 열어보면 검정색 파우치 안에 캘리브레이션 및 화이트 밸런스 보정용 보드가 들어있고 아래쪽 박스에 가방 어깨끈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메쉬 포켓 주머니 안에는 여분의 마커 스티커들과 사용자 설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3D 스캐너 본체는 기본적으로 실리콘 커버가 장착되어 있고 핸드 스트랩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실리콘 커버를 벗겨보면 측면 가운데 부분에 삼각대에 장착할 수 있도록 나사 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3D 스캐너 전면에는 위아래에 두 개의 스테레오 카메라가 있고 RGB 카메라와 IR 센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뒷면 상단에는 작업 거리 표시 등과 스캐너 상태 표시 등, 그리고 3개의 버튼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가운데 버튼으로 모드 전환과 스캔 시작 및 정지를 할수 있고, 위아래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을 통해서 줌인 아웃과 밝기 조절도 할수 있습니다. 스캐너 하단 부분에는 데이터 케이블 연결 단자가 위치하고 있어서 케이블을 연결해 준 다음 케이블 끝부분에 있는 전원 연결 단자 부분에 전원 어댑터를 연결해 주시면 되고, USB 케이블을 PC에 꼽아주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을 위해서는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후 전용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실행한 다음 로그인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처음 사용 시에는 안내에 따라 캘리브레이션과 화이트 밸런스 설정까지 해주시면 모든 준비가 완료됩니다. 프로젝트 생성 시 스캔 대상, 크기, 정렬 방법, 정밀도까지 선택을 해준 다음 스캔을 시작하면 됩니다. 가운데 있는 시작 버튼을 한번 클릭하면 미리 보기 화면이 시작되는데요. 거리가 너무 가까우면 붉은색 등이 켜지고 적당한 거리에서는 초록색 등으로 점등이 되기 때문에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 상태에서 밝기를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왼쪽 상단의 미리 보기 화면에서 붉은색으로 표시되기 직전까지 밝기를 조절해 준 다음 가운데 버튼을 다시 한번 클릭하면 스캔이 시작됩니다. 전체적으로 돌아가면서 스캔을 해준 다음 불필요한 부분은 제거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Shift 키를 눌러서 다양한 방법으로 쉽게 제거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 생성을 한 다음 메쉬 버튼을 눌러서 생성을 해주면 되는데요. 구멍이 있는 부분들을 채우는 정도 등을 설정하고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처음 스캔 시에는 스캔이 잘 되지 않아서 좀 당황을 했었는데요. 제가 너무 작은 제품을 스캔했던 게 문제였습니다. 제가 사용해본 바로는 적어도 손바닥 크기 이상의 크기 정도는 되어야 하고 스캔 설정 시에도 소형보다는 중대형 물체로 해야만 원활한 사용이 가능하였습니다. 원하는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는 스캔 방법에 대한 약간의 학습과 경험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는 이렇게 깔끔하게 원하는 제품을 스캔할 수가 있었습니다. 완성된 스캔 결과물을 보면 퀄리티가 상당히 좋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디테일과 컬러까지 거의 똑같이 스캔이 되었습니다. 스캔 결과물 저장 시 STL 파일로도 저장이 가능해서 바로 3D 프린터로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원본 제품과 스캔에서 출력한 제품이 크기와 모양까지 거의 동일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크기부터 미세한 곡선 부분까지 전부 거의 똑같이 자연스럽게 표현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간단한 스캔만으로도 이렇게 똑같은 제품을 그대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아인스타 3D 스캐너는 고품질의 스캐닝이 가능하였는데요. 두 개의 스테레오 카메라로 최대 0.1mm의 포인트 거리로 고밀도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물체의 색상도 정확하게 스캔할 수 있습니다. 내장된 RGB 컬러 카메라를 통해 스캔한 물체의 실제 색상과 동일한 색상 데이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스캔하기가 어려운 물체 같은 경우에는 위아래 등 다양한 방향에서 스캔을 하고 정렬 기능을 통해 합쳐주는 기능도 갖추고 있어서 스캔 시 사각이나 음영 지역 없이 스캔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아인슈타인은 물체뿐만 아니라 인체 스캔도 가능합니다. 인체 스캔 시 어려운 부분이 머리카락 부분 스캔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머리카락을 제외한 얼굴만 스캔을 한 다음 머리카락을 모델링해서 붙여 만드는데 아인슈타인은 헤어 모드가 탑재되어 있어 머리카락까지 3D 데이터를 같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캔 시에도 눈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스캔할 수 있어 인체 스캔까지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을 하면서 몇 가지 익힌 팁을 소개해 드리자면 제품 스캔 시에 턴테이블을 활용하면 훨씬 더 쉽게 스캔이 가능합니다. 저는 모니터 받침대가 있어서 활용을 해보았는데요. 만약 3D 프린터가 있으신 분들은 3D 스캐닝용 턴테이블을 출력하셔서 이렇게 활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삼각대를 사용하여 스캐너를 고정해두고 사용을 하시는 것도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스캔 시 형태를 추적하면서 스캔이 되다 보니까 많이 움직이거나 하게 되면 추적이 실패하게 되어 다시 이전 형태 위치를 찾아야만 진행이 되는데요. 삼각대로 고정을 해서 턴테이블로 회전을 시키면서 하게 되면 정말 훨씬 더 편하고 빠르게 스캔을 할 수 있었습니다. 스캔할 제품의 검정색 부분은 스캔이 잘 안 되는데요. 이때는 밝기를 좀 높여서 하게 되면 좀 더 수월하게 스캔을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실리콘 커버와 핸드 스트랩이 제공되어서 미끄러짐 없이 들고 스캔을 하기 좋게 되어 있지만 아무래도 손잡이가 있으면 좀 더 편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3D 프린터로 손잡이를 출력해서 이렇게 사용을 해보시면 훨씬 더 편안하게 들고 사용을 할 수 있으니까 3D 프린터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출력해서 사용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은 사용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스펙 이상의 고사양 PC가 필요합니다. 인텔 코어 i7 11800 이상의 CPU와 엔비디아 GTX 1060 이상의 그래픽 카드를 갖춘 PC가 있어야 하고 램도 32기가 이상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저는 스캔을 두 대의 PC를 사용해서 테스트를 했었는데 좀 더 고사양의 PC에서는 사용에 문제가 없었지만 램이 16기가인 사양의 PC에서는 간단한 스캐닝은 가능하였지만 소프트웨어 처리 시 램 부족으로 중단이 되거나 유효 데이터 부족으로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정상적인 사용을 위해서는 최소 사양을 만족하는 PC가 꼭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제품 구매 시 꼭 PC 사양도 체크를 해보셔서 사용에 문제가 없도록 하셔야 합니다. 또 매우 아쉬운 부분은 윈도우만 지원을 하고 맥은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고사양의 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제품은 휴대가 간편해서 야외 스캔도 가능한 제품인데요. 그러면 또 고사양의 윈도우 노트북이 있어야만 사용이 가능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사물뿐만 아니라 사람까지도 스캔이 가능한 3D 스캐너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샤이닝 3D 아인슈타인은 초보자도 사용하기 쉬운 입문형 3D 스캐너로 언제든지 휴대하면서 사용할 수 있고 빠르게 스캔 결과를 얻을 수 있어서 3D 모델링이나 3D 프린터 등을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3D 스캐너 제품이 아닐까 합니다. 지금까지 리뷰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